casa per modello, in paese ogni or passò. La mia moglie era un agnello. 시커멓거든요. 아수라 백작이 사는 동네. 독일의 아수라 백작. 와. 짜자잔. 여긴 쪄 죽을 만큼 뜨겁고. 피워. 아, 되게 많이 오네. 와, 근데 저기 꽃은 되게 잘 피지 않았냐, 정원 앞마당은? 어, 괜찮은 것 같아. 아, 뒷마당은 허허벌판, 앞마당은 꽃잔치. 아,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짬뽕이나 해 먹을까? 괜찮을 것 같아. 그래, 그럼 오늘 저녁은 짬뽕을 해 먹도록 하지. 그래. 오늘은 그 시장에서 사온 오징어를 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짬뽕을 만들 때 고기를 같이 넣어요. 왜냐하면 풍미가 좋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차돌박이가 들어가면 고기가 엄청 풍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많지 않게. 독일에서 그 중국집을 가면 짬뽕이 아주 맛있죠. 근데 한국보다 엄청 비싸요. 그리고 짬뽕 먹으러 가는 길까지가 가깝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짬뽕, 짜장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, 근데 나름 한국처럼 그렇게 맛있는 짬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짬뽕이나 짜장면이 한국하고는 좀 맛이 틀려요. 그래서 디스맨이 만드나 주방장님이 만드나 그 차이가 없어요. 어떨 때는 디스맨이 만드는 게 훨씬 맛있어요. 근데 주방장님하고 디스맨하고 차이는, 주방장님은 고른 맛을 내지만 디스맨은 그날그날 맛이 틀려요. 그게 주방장님과 디스맨의 차이입니다. 원래 양배추가 일본에서 나오는 양배추가 있어요. 근데 요즘은 그 양배추 나오는 시즌이 아니라, 희한하게 생겼죠? 이 양배추를 가지고 짬뽕을 만들 겁니다. 근데 이것도 야들야들하고 나름 괜찮아요.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오징어 사갖고 와서, 사갖고 오자마자 짬뽕을 만들었거든요. 그때 너무 잘 된 거예요. 근데 녹화를 못했어요. 그때는 차돌박이 가지고 기름 펑펑 내가지고 맛있게 만들었는데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, 이제 짬뽕 먹고 며칠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짬뽕을 먹자. 원래 그 도마에 물이 많으면 식중독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, 이제는 양파를 썰을 거예요. 양파를 좋아하는 편이라 양파는 한 3개 정도? 3개 정도 쓸 거예요. 마늘씨도 넣어야죠. 마늘은 간마늘 그런 거 많이 넣는데, 그거 넣으면 좀 텁텁해지더라고, 국물이. 제가 느낄 때. 그래서 저는 그 마늘을 까요. 까서 좀 두껍게 해서, 마늘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짬뽕에서. 그래서 마늘은 해서 반 정도 자르든가 해서 향만 내줘요. 마늘하고. 예전에는 마늘 까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일일이 했는데, 요즘은 이렇게 하면 마늘이 쇽쇽 까져요. 이 마늘은 모를 때는 막 통
그 반찬통 같은 데다가 넣고 반찬통에서 막 흔들으면 이게 또 마늘이 까져요. 까지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지금처럼 조금 비틀어주면 그냥 마늘이 까지더라고요.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물기는 없애야죠. 왜? 볶아야 되니까. 근데 이 제가 막 이렇게 키친타월 많이 쓰면 집사람한테 혼나요.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게 그런 것 같아요. 알뜰하게 하냐 못하냐. 이 집사람은 알뜰하게 잘해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. 근데 한국에 사시면 아니면 뭐 미국에 사시면 굳이 이거를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. 주변에 식당도 많고 그렇잖아요. 근데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거지 있으면 안 해요. 그리고 더 싸잖아요. 집에서 하면 아 이게 좀 비싸요. 재료들이 들어가는 재료들이. 근데 독일은 이 짜장면 값이 비쌉니다. 아마 외국은 다 비싼 것 같아요. 외국은 이게 팍초이 뭐라 그러지? 중국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야채죠. 오늘은 파를 조금만 더 넣을 거예요. 왜냐하면 파가 이 볶아질 때 향을 많이 내주거든요. 그래서 좋아요. 예전에는 그 어렸을 때는 파도 매워서 잘 못 먹었었는데 이제는 파도 잘 먹어요. 파도 듬성듬성. 한국에서 유명한 새송이 버섯. 독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우리 동네에서 새송이 버섯을 먹기 시작한 거는 작년인가? 한국 식품점에 처음에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일반 슈퍼에서도 팔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관자처럼 해서 먹는 걸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길쭉길쭉하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두 종류로 할 거예요. 이제 중요한 오징어를 손질을 해야겠어요. 오징어 손질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학교 다닐 때는 오징어 눈이 몇 개인지 잘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 오징어 눈이 갑자기 한 개로 헷갈린 거죠. 실질적으로 이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오징어 입하고 눈하고 헷갈렸어요. 그래가지고 야 오징어 눈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아 집에서 완전히 망신 개망신.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 잘 따지거든요. 예전에 못 먹던 것들을 너무 많이 잘 먹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옛날엔 진짜 뭐 매워서 못 먹고 뭐해서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매운 게 어딨어? 익기만 하면 다 먹어요. 근데 이게 또 물에 들어가면 줄어들어서 별로 크지도 않아요. 맞죠?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사천탕면은 사천에 없대요. 그럼 어딨냐? 한국에서 만든 요리라 그러시더라고요. 지글지글 잘 볶아지고 있죠? 오늘도 고기가 향이 좋아요. 이때 밑간을 해가지고 볶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아 기름이 그냥 펑펑 튀고 있네요. 우리 집엔 그 중국 요리 할 수 있는 웍이 없고 웍이 있어도 한 다음에 이걸 얻다 주겠어요. 야채는 조금씩 넣어가지고 같이 그냥 볶는 습관이 있어요. 점점 잘 되고 있죠?
더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더 맵게, 덜 맵게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덜 맵게 고춧가루 조정을 하면 되겠죠. 근데 저희 거는 청양고추가 들어간 거라 좀 매운 편이에요. 중국 요리의 하이라이트, 굴소스. 양념이 되다 보면은 이 야채의 그 풋내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벌써 야채가 많이 죽었죠. 오징어는 언제 넣을까요? 예전에는 같이 볶았는데 요즘은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는 걸로. 때깔이 벌써 뛰어나지 않습니까?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보이실래요? 끝내주죠? 이것만 해도 맛있네. 자, 이제 면을 삶기로 해요. 우리는 스파게티 면으로 할 거예요. 스파게티 면은 일반 국수보다 좀 오래 삶아서 푹 불리면 돼요. 와우, 짬뽕의 완성판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제 와이프께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엄청 많지. 예, 곱빼기 곱빼기만큼을 한 거야. 먹다가 못 먹어. 그래서 저기만 있으면 어떡해. 남겨.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.